근데 우리 몸은 따뜻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따뜻해야 되는 건가요? 따뜻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무엇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생산해내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는 우리 몸 속에서 어디서 무엇으로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그래서 우선 내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좀 읽고 열을 만드는 시스템인 세포 속에서 열을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몸 구성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로 크게 보시면 장기가 여기 이렇게 있죠. 혈액 속의 동맥을 통해서 각 세포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이게 동맥이고, 동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쫙 퍼져나갔다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뿌려지고, 다시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흡수를 해서, 혈액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머리카락 또는 뭐 피부 이런 것들이 되고, 우선 피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인간의 신체는 신비합니다. 몸의 각 기관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이에 대처하거든요. 어머나! 몸 안의 폐, 심장, 신장 등 이 많은 장기들이 서로 맞물린 기계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피부를 알아보죠. 직업적으로 피부를 잘 관리하는 분들께는 조언을 듣고 피부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분들께는 조언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기관은 매우 특별하답니다. 바로 이 기관이 몸의 형태를 만들고 몸을 보호하면서 감정도 보여주고 나이 들면 금방 티나요. 그리고 몸의 가장 큰 기관이죠. 실망시켜서 미안한데요. 가장 큰 장기는 피부랍니다. 정말 놀라운 장기죠. 100% 방수 기능으로 몸을 감싸잖아요. 뭔가 공격하면 보호해주고요. 감각을 주고 또 손가락 안쪽엔 굴곡이 있어서 물건 잡았을 때 안 미끄러지죠. 당황했을 땐 피부에 모든 게 나타나요. 피부는 다 보이니까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럼 피부를 벗겨내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다. 그러게. 이건 바로 근육과 힘줄인데요. 몸의 여러 부분 중에서 근육이 피부는 유연해요. 그래야 이렇게 보습제, 우리 여기 보습제 많이 바르죠. 보습제 왜 바르죠?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보습제를 바르느냐라는 거죠. 보습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죠? 보습 왜 합니까? 왜 보습을 해야 되죠? 라는 거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는 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충분하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날아가는 물을 못 날아가게 하려고 붙잡아 놓고 있다라. 그래서 보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날아가는 물을 왜 붙잡아 놔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물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수분이 여기 왜 있어야 될까요? 될까요? 네. 여러분 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 속에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에 산소가 녹아들어갑니다. 그래서 눈동자 속으로 산소를 보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여기 수분이 있어야 산소가 녹아들어오고 산소 대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보습이 중요한 거죠. 드신 음식물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에너지로 나중에는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소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분해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분해되어진 물질들은 이 소장 여기가 붉은 여기가 소장이죠. 여기에 분해되어진 물질이 여기서 흡수가 되어진 뒤에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 결국 모세혈관으로 가가지고요.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전달되어지는데 피부세포에도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보시면 빨간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게 동맥입니다.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수분이나 영양성분이 공급이 되어졌다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회수를 해서 가지고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수분 대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분이 여기 충분하게 잘 오지 않으면, 여기에 수분이 잘 오지 않으면 여기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 못한다. 즉 피부 호흡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에너지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영양성분도 잘 가고요. 이 영양성분 또는 수분 이런 것들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동물의 에너지 생산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만드는 원리, 그것은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많이 먹었는데 이걸 바깥으로 빼내는, 없애버리려면 이 산소와 전자, 빛 이런 것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전자가 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없어진다는 거죠. 산소가 적게 있거나 내 몸에 전자가 적게 있는 그런 몸일 경우에 살을 빼려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고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미토콘드리아 주변 상황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해야 생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고 몸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차가운 물을 마신다,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열을 뺏기는 현상이죠. 체온이 내려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졸리다라는 거죠. 신진대사가 안 된다, 체온 유지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통증이 옵니다. 겨울에 여러분 바깥에 추울 때 이렇게 나가보면 몸이 오그라들죠. 이게 바로 추워서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이 KBS 인기 드라마 해신이죠. 장보고를 연기했던 주인공 최수종 씨. 조가고 있던 뜻이야.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 수상작인 올드보이죠. 주인공 오대수 역을 맡았던 최민식 씨. 이 두 배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둘은 동갑내기라는 것인데요.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최수종 씨는 20대로 보일 만큼 젊어 보이는데요. 그가 말하는 비결은 바로 운동입니다. 최수종 씨는 축구 마니아인데다가 매일 5km를 달릴 정도로 운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죠. 저는 산속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 가면 산소 농도가 지금 여기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설악산 22%이고요. 동해안 바닷가 22% 정도 가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안방의 경우에 20% 되고요. 여러분 아파트 건물 바깥 21%입니다. 소주하고 같죠? 21%. 자, 그 1% 차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시골이나 산에 가서 소주 드셔보셨을 겁니다. 많이 드시죠. 훨씬 빨리 깨죠. 그게 산소의 역할이다. 또 있습니다. 음이온이라고 하는 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에 가서 운동을 해야 훨씬 더 운동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다. 숨 안 쉬면요, 숨 끊어집니다. 산소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았던 사람들은 암을 치유를 하러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암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서? 산에서 암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장기 건강검진을 매년 받다가 간암 3기라는 판정 받고
기수 따지면 3기 이상이 됐으니까 사실 치료 방법이 없었던 그런 판단이 났었고, 지금은 사실 나이도 젊. 잘 갔다 와.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간암 3기. 게다가 작년에 재발 진단까지 받자 전진권 씨는 병원 치료와 함께 산을 선택한 겁니다. 아, 햇볕도 들고 좋네요. 긴 산행 끝에 드디어 도착한 산속의 집. 애들은 좀 있고. 먼저 집 이곳.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생활보다는 80, 90%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이죠, 사실. 근데 뭐 낫는 게 의학적으로. 배우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텃밭도 가꾸고 매일 대여섯 시간씩 등산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산에 건 사람들. 과연 그들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 옥천군의 깊은 산속. 노랬어.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암이랍니다. 그러면 뭐 아무 말 안 했죠. 하면 듣기만 했지. 예, 암이라니까 솔직히 좀 기가 막힌 거죠. 이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외항선원으로 세계 각지를 돌던 시절 청천벽력 같은 이. 6개월이 됐는데 왜 안 죽지? 그저 조용히 생을 정리하러 들어왔던 산. 매일 등산을 하고 소일거리를 하다 보니 암이 완치됐다는 겁니다. 내가 산에 안 들어왔으면 난. 하지만 심광현 씨는 새 삶을 선물해준 산을 결코 떠날 수 없답니다. 사람이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산속 오지에서 놀랍게도 암을 이겨낸 사람 안희상 씨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이 낡은 고택에 들어온 건 한쪽 폐를 떼어내는 큰 수술을 받은 후였습니다. 당시 폐암 3기의 5년 생존율은 9.8%. 산 생활은 이제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냥 같이 가야죠. 뭐 장소가 여기가 되건 다른 데가 되더라도 산을 떠나서는 이제는. 그래서 산소가 잘 가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한 일이 산에 가서 암을 치유를 했다. 산에서 암이 치유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뭐 음이온이 많다, 산소가 많다, 예. 그 다음에 피톤치도도 있다. 또 환경도 예, 좋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도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앞으로 고민할 산소를 잘 공급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사실은 산소가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도 과산화가 됩니다. 적당한 양의 산소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요. 산소가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몸은요. 지방들이 많이 있고 그 지방 때문에 그 지방이 녹아가지고 혈액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액 속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 때문에